자, 세 번째 시간. 자, 미래에셋증권 예비 지점장님, 예, 장희성 예비 지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 시간에 또 웬일이래. 예, 그죠? 그러니까요. 아, 네. 저희 또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오늘 부재 중이셔서 예, 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게 또 예. 이게 여러분들은 또 약간 익숙함이라는 게 있어서 오늘 약간 그래도 예. 우리 장인젤님 스타일로 좀 예.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같은 장신이라 네. 장시라서 예, 또 연결성은 의리로. 있는 걸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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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장시라서. 네. 예. 뭐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안 하던 스타일로 그냥 뭐 자료를 저도 좀 만들긴 했는데 네. 제가 자료를 잘 못 만들어요. 그 디자인의 D자도 잘 몰라서 네. 그냥 원래 흰 바탕에 점 하나 찍는 게 제 스타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자료 띄워서 할까요? 네. 그 오늘의 주제는 딱 이거예요. 요거 요거. 어. 어디 갔어요, 이제 자. 아니요, 진짜. 오늘 주제입니까 저게? 어디 갔어요? 야, 진짜. 네.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예, 저한테 예. 이걸 던져놓고 어디 가셨는지. 제 눈엔 그 포인트가 그 아래 주황색 글씨로 보이는데. 나도 저 주황색밖에 안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사심 가득 예, 들어간 4월 25일 오픈. 네. 예. 아, 그래서 주소가 나와가지고 약도를 넣긴 했는데 이거 예. 그냥 휘다닥 지나가야지. 창피하니까. 아니요. 약도 넣어주세요. 네, 예. 돌려보기로 하세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안 나왔어 여기. 진짜 안 나왔어. 아, 진짜 안 나왔어. 네, 진짜 안 나왔어. 자, 여기 보여주세요. 반포 자이 아파트 있는 반포 자이 플라자 2층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니, 반포라고 하면 요즘 가장 핫한 또 네. 지역이잖아요. 25일이라 아직 뭐 그 좀 남았는데 이후에 예. 한 번씩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 네. 여러분 덕분이죠. 훈훈합니다. 뭐 시청자분 덕분이고요. 많이 도와주신 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맨날 맵을 보시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맵을 그 한번 띄워봤는데 맵을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그어서 이쪽 예. 성장주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예. 맵을 보니까 색깔이 맵다. 네. 맵다. 아, 참 아쉽다. 많이 매운 맛. 네,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맵질이기 때문에 그죠? 네. 우리는 또 채소 좋아하니까 뭐 좀 오늘은 뭐 휴장이죠. 여러분 아시죠? 휴장이라는 거. 예. 그래서 뭐 벨도 안 올리고 그럴 건데 사실 제가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71% 빠졌습니다. 네. 원래 평소 같으면 마음이 아픈데 지금은 안 아픕니다. 왜 안 아파요? 최파고가 저랑 내기했거든요. 알죠. 예. 아, 그것들 그 종목들 매매 좀 봐야 되는데. 아, 팔란티아는 어때? 박살났나? 아, 그래? 박살났나? 박살났습니다. 아, 박살났대요. 갖고 계신 분들 또 박살났네. 아, 우리 또 야간 정프로 되는 거 아니야 또? 아, 참. 그래서 어쨌든 네네. 좀 아쉬워. 요새 시장 좀 재미 없어요. 뭐 뜬금없게 또 나이키가 4.68% 오른 거 있는데 네네.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결국 시장이 요새 왜 어렵냐? 국채금리가 다시 올랐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2.828까지 다시 올랐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2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내린 이후로 다시 안 올라서 2.456인데, 이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0.3 이상 벌어졌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그 벌어진 게 나쁜 건 아닌데, 좋게 해석을 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른 거는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강도가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2년물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 거는 어쨌든 이게 지난 이틀간 좋았던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저 보면은 지난 이틀간 10년물 금리 보시면 이틀간 이렇게 음봉을 좀 그렸었잖아요. 네.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이틀 나오면서 네. 물가가 피크아웃이다. 우리는 또 귀걸이 코걸이기 때문에 네. 또 좋게 해석하면 호재로 돌변하잖아요. 물가 피크아웃이라고 금리는 이틀 내리고 뭐 주가 나쁘지 않더니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존 윌리엄스 발언 이후로 예. 금리가 치솟고 좀 시장이 더 낙폭이 나스닥 낙폭이 강화된 것 같아요. 나스닥 2% 이상 빠졌잖아요. 존 윌리엄스가 뭐 중도라고 정리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둘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뉴욕 연은 총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인플레가 고점에 도달했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네. 이 얘기하면서 물가 피크아웃에 로 약간 안도렐리를 했던 거를 싹 뒤집어 버렸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성장주가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게 그 저희 우리 석환이 형 아이 넷 아빠 석환이 형 이제 월머프 이제 나오시는 목요일마다 예. 석환이 형이 매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FMC 구성원들 최근 발언 정리를 이렇게 맨날 해줘요. 석환이 형이. 근데 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지직 그으신 분들 있죠. 예. 이분들이 뭐냐면 저희 요 디지털 리서치 팀에서 예. 이분들의 이제 성향 예. 비둘기냐 중립이냐 매냐 그리고 그 발언들을 작년 9월부터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 디지털 리서치 팀에서 이분이 매다 중립이다 예. 비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에서 예. 칸이 이동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사실 지금 횡하잖아요 비둘기가 예. 그죠? 여기가 횡하죠. 그러니까 칸이 중도에서 매로 그러니까 아니면 비둘기에서 중도로 어떤 분은 비둘기에서 저기 매로 이렇게 이동하신 분들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분이나 이동을 했고요. 저쪽으로 매로 이동. 다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가 횡해지고 있잖아요. 예. 사실 존 윌리엄스도 원래는 비둘기인 분인데 이제 중도로 좀 가신 거 같고. 예. 저 김석환 의원님께서 저 빨간색으로 총 이거 총. 총은 내가 한 거야. 아 형이 한 거예요? 총은 내가 한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이게 저격이야? 저격.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메파로 갔냐 왜 메파로 간 거야 하면서 그래서 죽인 거 아닌가 다행히 그래도 그 빗나갔습니다. 아, 네, 맞진 예. 않았죠 다행히 예. 예, 빗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위협 정도 그래서 드렸는데 문제는 제가 좀 이따가 발언 이분 두 분의 발언을 존 윌리엄스까지 보여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비둘기는 닐 카시카리 정도가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분도요 마지막 발언이 3월 24일 날 있었기 때문에 네. 4월에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죠. 물론 닐 카시카리도 굉장히 유명한 비둘기이긴 해요.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인데 이 세 분, 이 두 분도 결국에는 중도나 비둘기 매로 좀 넘어갔고요. 최근에 발언을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여기 그나마 세 분 있었는데 두 분도 넘어갔다. 비둘기가 사라졌어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 찰스 에반스 요 시카고 여는 총재의 얘기를 보면. 내년 3월까지 중립금리 수준을 도달해야 한다. 중립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롱거런 아까도 김상훈 위원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한 2.375 정도 되거든요. 지금 중립금리가 그 점도표 상으로 이거를 내년 3월 근데 이르면 올 연말도 가능하다. 사실 이분들이 점도표를 찍었을 때요. 점도표가 1.7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1.75에서 2.0 사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적어도 비둘기라고 했던 분들은 최 2%를 안 넘게 찍었을 건데 점도표는 근데 이름은 올 연말도 가능하다 바뀐 거죠 생각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 총재도 예. 그다음에 결국 수요일 날 나오셔서 시장을 돌변하게 만들었던 우리 예. 브레이너드 부의장 얘기를 보면 예. 연준이 중립금리 수준까지 신속하게 움직일 것 결국 2.375까지 빨리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밸런시 축소는 이제 양적 긴축인데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에 시작한다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 진짜 비둘기 중에 비둘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그 변신하신 거고. 예. 이제 어젯밤에 나왔던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리고 50BP 인상을 포함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분이 사실 그런 모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테이퍼링 때부터 금리 인상 시작 시점 50BP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늦게 바뀌셨던 분인데 결국 이분도 이제 빅스텝에 대해서 분위기 탔네요. 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좀 사라졌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네. 나이키가 어제 한 4.68% 올랐는데 JP 모건의 매튜 보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한 건데 네네. 매튜 보스 이름을 참 헷갈리게 졌어요. 이게 봐봐요. 예? 이 사람이 매튜 보스야. 매튜 보스야. 매튜 보스야. 그러면 아 그래? 예. 그럼 이름이 뭔데? 예. 매튜 보스라고. 아 그래서 매튜 보스 이름이 뭐냐고. 그렇게 외울 수 있겠죠. 그럼 그쵸? 이해하셨나요 지금? 아니 이해 못했어요. 매튜의 보스의 이름 하고 싶지가 않았지.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매튜 보스가 한 네. 얘기인데 예, 예. 중국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고 공급 체인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 130몇 달러인데 그래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랑 목표 주가 164달러를 유지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올랐어요. 중국에서 이 보이콧 운동 영향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불태우고 예. 막. 근데 혹자는 불태워서 또 사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보이콧 이거잖아요. 예. 소년의 이게 코는 그냥 이렇게 보면 코고 예. 이렇게 하면 코. 소년의 코 보이콧.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금요일 밤이라 그냥 예. 이해해 주세요. 그냥 오늘 뭐 휴장이고. 예. 그래서 개그 콘서트가 없잖아요, 어차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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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밤이니까. 예. 네. 그래서 보이콧 운동의 영향이 약화돼서 판매 추이가 개선되고 있대요. 예. 또 일부 대도시들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나이키 운동화의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게 사실 나이키를 가장 발목을 잡던 이슈 아닙니까? 그죠? 보이콧 이슈 하면서 그 약간 이제 애국 운동, 약간 반미 감정 그래서 네. 어 운동화 불태우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좀 한물 지나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얘네가요 결산이 5월 결산입니다. 그래서 5월이면은 22년 회계 연도가 끝나요. 어. 근데 얘네 말로는 이제 네. 자 회계 연도가 끝나면 네. 5월이 지나면 글로벌 공급 체인이 정상화될 것이다. 어. 그래서 가을철 정도 되면 주요 시장의 재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해고된다. 사실 얘네도 그 공급망 이슈 때문에 없어서 못 파는 업체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해결될 것이다. 이거는 나이키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해결이 돼가고 있다. 뭐 매년 중고차 지수도 좀 빠지고 있고 물론 이제 자동차의 병목이 있긴 하지만 변수가 중국이긴 해요. 제가 이따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좀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다. 그런 얘기 보시면 되고요. 나이키. TSMC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게 차트 보면 답답하죠. 야. 차트 보면 답답한데 TSMC 실적 발표가 주는 함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예. 반도체도 좀 안 좋았잖아요.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실적은 너무 잘 나왔어요. 이번에. 너무 잘 나와서 그래서 뭐 사실 그 어제 같은 경우 대만장에서도 올랐고 미국장에서도 올라서 시작했지만 그걸 못 지켰는데 매출이 뭐 175.7억 달러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한 겁니다. 네. 예상이 169.7억 달러니까 당연히 예상보다 잘 나왔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5% 늘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22.4%가 늘었습니다. 이거 이 그 TSMC는요 매월 매분기 계속 그 최고치를 매출과 이익을 경신한 회사예요. EPS도 1.4달러 나오면서 예상 1.31달러 당연히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7% 그리고 그 전분기 대비해서도 12.1%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45%니까 대단하죠. 예. 저 정도면 뭐 상한가 가야 되는 거 그럼에도 주가가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과도하게 좀 밸류에이션을 받은 것도 있어서 한 27, 8배까지 받다가 지금 한 퍼가 한 17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뭐 적절한 뭐 아주 비싸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은 주가 가격도 내렸고 그래서 또 이 회사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뒤에 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또 저희 IT 선생님인 유영호 수석 그님한테 좀 그걸 물어봤는데 네. 왜 금요일날 갑자기 놀래더라고요. 금요일날 전화하는 맨날 월요일만 전화하는데 그래서 오늘 또 나가게 됐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회사에서 했는데 예. 176에서 182억 달러 근데 시장 예상이 173억 달러니까 엄청난 자신감이죠. 7나노 이하 공정이 전사 매출이 한 50% 얘네는 다 하잖아요. 네. 저 이제 그 어드밴스드 공정이라고 하는 5나노 7나노뿐만 아니라 다 하는데 점점 이 어드밴스 공정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비싸요. 그죠? 당연히 그러겠죠? 예. 이쪽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총량이 늘지 않아도 이 비중이 자꾸 이쪽이 늘어나니까 매출이랑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 회사가 당사가 직접 느끼는 매크로 이슈는 아직 없다. 매크로 이슈로 인한 수요 둔화나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느끼는 게 없다. 뭐 전쟁도 있고 지금 뭐 경기 둔화 뭐 우려에 금리 급등에 별의별게 다 있잖아요. 네. TSMC에서는 그게 느끼는 게 없다. 왜냐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어. 근데 이건 있죠. 스마트폰, PC, TV 같은 소비자 제품 수요 감소는 확인이 되고 있다. 오더가 덜 들어오는 거죠. 이거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종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게 또 이게 있는데 이것에 이제 좀 매출 비중이 높고 이런 분야에는 좀 영향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뭐 근데 사실 PC, TV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감소되지 않나? 요즘에. 그렇죠. 다 샀잖아. 다 샀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더 살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예. 그래서 다 샀기 때문에 그게 예.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그 뭐 이제 해외여행 다 이제 갈 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저희도 결국 저희 뒤늦게 좀 걸리면서 이제 온 가족이 이렇게 네. 걸린 집들은 바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예 이제 또 이 방역 규정 없어지면서 네. 그냥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돈을 그쪽으로 쓸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쓰는 돈은 좀 줄어들 거긴 한데 문제는 근데 그렇지만 TSMC가 계속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부분에서 가파른 성장. 여기는 뭐 이제 데이터 센터. AI 그리고 뭐 고성능 컴퓨터 CPU 이런 것들인데 이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전장. 그게 좋은 거죠. 그렇죠. 자동차용 이쪽으로는 성장이 너무 가파라서 그래서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AI 그리고 5G 같은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을 지속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스마트폰 향 반도체 오더가 가장 컸어요. 근데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매출 비중이 앞질렀습니다. 1분기에 41%로. 예. 그래서 이거는 2018년 2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주력 고객들이 이제 애플이 제일 큰 고객이죠. 한 20% 이상을 담당한다고 해요. 애플 퀄컴 미디어텍이 4나노 공정의 고객인데 보면 이게 다 AP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또 약간 또 다른 뉴스가 우리가 지금 GOS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GOS 이슈 때문에 안 좋았잖아요. 그 뭐 발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퀄컴이 또 결국에 그 굉장히 고성능 AP 물량을 TSMC로 넘겼거든요. 근데 TSMC에서 만든 그 스냅드래곤도 열이 난대요. 그래서 약간 면죄부가 아니겠냐 이런 기사도 오늘 있었어요. 퀄컴이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삼성전자에는 나쁘지 않은 뉴스는 있긴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애플 퀄컴 미디어텍의 주력 고객이고 엔비디아 AMD 그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GPU나 뭐 AMD CPU 있는데 이게 5나노 주력 공정인데 얘네들의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싸잖아요. 이 4나노 공정, 5나노 공정은. 그리고 약간 삼성한테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자꾸 이 업체들이 오더를 내는 비중이 TSMC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TSMC는 계속 장사가 잘 되고요. 그리고 얘네도 문제가 있는 거는 장비가 수급이 원활치 않죠.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왜? 장비 업체들도 부품이 공급망 이슈 때문에 막히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좀 지연 중이나 투자 계획은 유지를 하겠다. 투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TSMC 주가 이 모양이냐? TSMC를 바라보는 우려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더 이상 좋아질 게 뭐가 있겠느냐. 이미 53% 4%를 먹고 있는데 근데 약간 좀 삼성이 빨리 그걸 못 빼서 먹는 게 있긴 하지만 또 하나의 결국 잠재적 경쟁자로 인텔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결국엔 대만에 위치한 회사라는 게 지정학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야,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뭐 진짜 그냥 요거 그냥 그 누군가에게 그냥 뇌피셜인 걸로만 들으시면 결국에는 그 이거를 뺏길 중국에 뺏길 수는 없으니 폭파시키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아 진짜로? 만약에 중국이 그냥 그냥 뭐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뭐 지금 대만 뭐 있는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들으신 분들이 만약에 중국이 쳐들어갔을 때 가장 큰 수학 노행은 뭘까요? TSMC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뺏길 수 없으면 뭐 폭파시키지 않겠느냐 뭐 그 뭐 미국이 할지 뭐 대만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그냥 아주 흘려들일 수 없는 게 그게 결국에는 다 밸류에이션에 이제 다 노가 들어가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중국 고위층이 TSMC 앞에 지나가면서 어우 야 뭐 잘 지어놨네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당연히 우리 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TSMC가 지금 어쨌든 직면한 우려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공장을 당연히 짓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예 뭐 또 어쨌든 미국에 이제 TSMC랑 삼성이랑 뭐 인텔이랑 다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약간 지켜줄 동력이 약해지는 부분도 좀 있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정학적 이슈야. 뭐 저희가 어떻게 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뭐 좀 과한 상상이죠. 뭐 그 뭐 제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주 뭐 그 이거는 아예 뭐 0%야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뭐 중국은 어쨌든 그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역시 좀 터무니없는다고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이걸 좀 믿으면서 인텔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신 분도 있는데 IC 난리지라는 곳에서 나온 뭐 약간 리포트인데요. 이게 그 난리지면 지식이잖아요.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좀 기분 좋게 하면 되지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IC 난리지예요. 그래서 얘네 회사 이름이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죠? 공부하기 싫으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인텔이 그 이제 우리 하여튼 송 PD 보니까 재밌어, 그죠? 네. 송 PD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AMD 파운드리 파트너인 인텔을 얘기하는 거죠. 아, TSMC를 얘기하는 거죠. TSMC를 2024년에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해서 TSMC 3나노를 인텔 그 3 프로세스가 뭐 더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 이게 표를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들이 자기들이 제시한 로드맵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이대로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인텔이 적어 놓은 대로. 하지만 그 로드맵대로라면 이게 그 릴레이티브 퍼포먼스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릴레이티브 퍼포먼스를 뭐 상대적 어떤 뭐 수익 능력, 그렇죠, 뭐 예, 예. 뭐라 해야 되나, 상대적인 어떤 뭐 능력치, 네,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예.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이 인텔이고요, 녹색이 TSMC고 요 주황색이 삼성인데 이렇게 쭉 지금은 당연히 TSMC가 그 이 녹색이 높습니다. 높은데 인텔이 이제 2023년에는 아직 TSMC가 공정이 뭐 로드맵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서고. 더 슬픈 거는 삼성이 아직 요 25년인데도 여기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물론 인텔의 로드맵이죠. 뭐 이게 뭐 해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결국에 인텔의 그 로드맵이 인텔 4, 인텔 3에 이어서 인텔 4는 한 7나노 공정 정도 되고요. 인텔 3는 한 3에서 4나노 네. 정도 되는 거고 이게 그 20옹스트롬, 20 옹스트롬. 옹스트롬이 이제 10 옹스트롬이 1나노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뭐 한 2나노 뭐 2나노. 근데 정확하게 2나노는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18 옹스트롬 이거를 18이라고 해야지 또 아까 IC에 이어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로드맵이 있는데 네. 누구나 계획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처맞기 전까지 예. 이번에는 진짜다. 패킬싱어가 드론으로 회사 바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거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텔은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과 유럽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까지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실탄이 많아요. 아니 저렇게 밀어주는데 안 될 수가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죠? 진짜로 저거는 그리고 약간 미국 예. 정부도 해내길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죠? 예. 이왕이면은 이왕이면 인텔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최대 경쟁자인 뭐 엔비디아도 인텔의 파운드리 맡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네가 좀 약간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요새 언론 플레이를 되게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TSMC를 넘어설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팻 게싱어가 이 공정에서 다시 그 이거를 권좌를 찾아오는 걸 굉장히 진심이라고 해서 매주 보고를 받는 답니다. 진척도를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18 옹스트롬이 원래 2025년이었는데 지난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6개월을 땡겨버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땡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텔이 이런 좀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 저평가 기업이니까요. 뭐 공부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인텔 시간이 되게 금방 가네. 저는 네, 오늘 시간대가 원래 금방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 준비해봤잖아요. 예, 예. 부족해 하면서 아직 지금 절반도 못했죠. 아직 할 거 많이 큰일 났네 이거. 절반도 못했어요. 빨리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게 또 시놉시스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EDA라고 해서 반도체 설계하는 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게 시놉시스랑 케이던스 디자인하고 이게 그 지멘스 EDA라고 세 개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얘네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중국의 SMIC랑 하이실리콘 이건 화웨이의 그런 AP를 설계하는 회사잖아요. 자회사. 여기에 EDA를 제공하면 안 되는데 제공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도 저희 유영호 의원한테 좀 물어보니까 SMIC에는 어차피 얘네가 뭐 설계를 전문으로 한 회사도 아니고 14나노까지는 제공을 해도 된대요. 14나노까지는 요거를 EDA를 제공해 되는데 이제 한물 간 기술이니까 제공해도 된다. 지금 14나노까지 만들 열심히 만들고 중요한 거는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예, 근데 그거 그런데 하이실리콘에는 어떤 것도 주면 안 된다. 왜냐면 화웨이니까 하이실리콘은. 근데 이게 어쨌든 하이실리콘까지 넘어간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냥 SMIC에 줬는데 SMIC가 하이실리콘으로 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재를 SMIC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게 얽혀 있어서 시놉시스가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좀 빠졌는데 근데 재밌는 건 케이던스도 같이 빠졌어요 최근에. 근데 이 회사가 금광시대 청바지 기업이라는 그런 애칭도 있는 게 왜냐면 지금은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은 예전부터 그랬고 그 구글도 그렇고 반도체를 다 직접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반도체 있으면 뭐해? 난 이거 이것만 필요한데 그것만 커스텀해서 만들 설계를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무조건 써야 되는 게 EDA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라서 어쨌든 이런 뉴스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네. 좀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또 그 저희 유영우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뭐 재밌는 거 없습니까? 저 오늘 좀 약간 이렇게 이슈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좀 지난 뉴스긴 한데 사람들이 네. 너무 이게 잘 아직 모르는 게 있다. 좀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이슈기도 한 게 그게 에릭슨. 예, 2월 뉴스긴 한데요. 그 에릭슨이 이제 통신 장비 어쨌든 뭐 1, 2위 하는 업체잖아요. 예. 얘네가 ISIS 테러 예. 업체. 예. ISIS의 거액의 돈을 건네준 의혹이 있었는데 예. 회사에서 인정을 했어요. 형님 근데 되게 직업 의식이 투철하십니다. 예. ISIS 테러 업체라고 그랬어 방금. 아 테러 업체. 네, 테러 업체. 내가 니네를 이렇게 키우지 않네. 테러 조직 나쁜 예, 놈들. 예, 예. 업체가 아니죠. 예, 테러 예. 조직입니다. 여러분. 예. 그 이게 그 돈을 건네준 게 예. 인정을 했어요 얘네가. 왜냐면은 이제 이라크에 통신 장비를 납품하고 이러는데 얘네가 막고 있는 길에 통행세 쪽으로 돈을 그냥 거액을 건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테러 조직에 돈을 건넨 게 지금 우리 지금 ESG. 특히 네. 소셜이 중요한 이 상황에서 말이 됩니까? 네. 이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결론이 나면 어마어마한 벌금과 제재를 받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경쟁자가 누굽니까? 일단은 뭐 이게 에릭슨 차트예요. 보시면은 이 2월부터 보시면 이렇게 야. 이렇게 꺾였죠. 근데 어쨌든 경쟁자는 화웨이 아니잖아요. 화웨이 이제 죽여버렸잖아. 예. 물론 중국에선 쓰지만. 그러면은 노키아하고 삼성전자인데 노키아도 별로 주가가 좋진 않고 삼성전자도 주가가 좋진 않고 만약에 이런 게 반사 수혜를 받게 된다면 물론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받게 된다면 네. 지금 우리 또 우리 정프로 형도 고생하고 있는 5G 통신 장비가 삼성전자가 잘 되면 그쪽도 잘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뉴스가 있긴 있고 결론이 나는 걸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되게 안 좋은데 아까 뭐 반도체 그 수요 둔화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엔비디아 위기는 결국에는 이더리움과 가격이 좀 디커플링 되는 거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유용호 의원한테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예. 이게 보시면은 진한 거 파란색하고 녹색을 보시면 이건 GPU 가격이에요. 라데온하고 이제 GeForce니까 이게 녹색이 GeForce, 빨간색이 라데온인데요. 이 노란색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더리움 가격 차트예요. 약간 동행을 합니다. 그죠? 특히 이더리움 이렇게 떴을 때 예. GPU도 이렇게 뜨죠. 그러네요. 꺾이니까 꺾이죠. 예. 그죠? 이런 것들이 약간 동행을 하는데. 최근에 물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떴을 때는 못 따라간 건 있지만 보시면 이더리움이 다시 반등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더리움 차트 때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근데 얘네는 계속 빠집니다.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원인은 결국 이더리움 2.0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채굴은 비트코인 전용 채굴 ASIC 칩이 있어요. 그거에 최적화된 거를 그 비트메인이라는 데서도 만들고 다른 데서도 만들고 그래서 그 이더리움의 저기 엔비디아의 GPU로는 보통 주력이 이제 이더리움 채굴하신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얘네가 전용 채굴기도 냈고 이렇긴 했지만 보통 그 채굴업자들이 그냥 GPU를 그냥 바로 GPU를 산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중고로 팔아야 되니까. 채굴기는 안 팔리니까. 근데 이더리움 2.0 전환이 이 기사들을 보시면 6월 이전이다, 6월이 넘어간다라는 논의는 있지만 결국 곧 옵니다. 이더리움 2.0이 와요.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변화는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작업증명은 지금 비트코인이 하고 있는 방식이고 대부분의 예. 그런 코인들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작업증명이라는 거는 그 연산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컴퓨팅 파워. 그래서 다 달라붙는 거예요. 먼저 이거를 그 블록을 생성해서 이거를 증명 이게 진짜 블록인지 증명을 해서 사실 그걸 체인으로 엮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붙여주는 마지막 그 증명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 달라붙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게 작업 증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전기를 낭비하는 그렇죠.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유 이게 지분 증명 방식은 보유 지분 비례. 그래서 그 많이 갖고 있는 그 지분만큼의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방식은 예. 조금 뭐 기술적이라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 5% 갖고 있으면은 이 내가 여기를 참여해서 증명시키는 것도 한 5% 정도로 해서 그거 보상도 내가 5%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치하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안 싸우죠. 다 달라붙지가 않겠죠. 지분 증명으로 전환할 때요 전력 소모가 99% 절감이 가능하대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에 몰려드는 전기가요 아르헨티나 나라 하나가 전체 쓰는 전기에 맞먹는다고 해요. 와. 그럼 사실 진짜 친환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지분 증명으로 봤을 때 전기가 와. 거의 99%나 절감이 된다. 오. 그래서 이더리움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엔비디아한테 좀 슬픈 일이죠. 근데 아, 그러네. 네, 근데 엔비디아도 그래서 옛날부터 가상 자산하고 안 엮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근데 이더리움한테는 되게 좋은 이슈입니다. 네. 일단 신규 발행이 한 90% 정도 감소한대요. 지금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신규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이게 지분 증명을 하면은 좀 덜 줘도 안 싸우는 거기 때문에 거의 90%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스테이킹 보상률이 상승. 이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서 홀딩을 해야 돼요. 그 스테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지갑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파는 거죠. 이걸 계속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더리움엔 좋은 이슈, 좀 엔비디아는 안 좋은 이슈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과거에 2018년에 비트코인이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쭉 하락을 해서 이게 이제 빙하기를 겪었어요. 2020년 이때까지. 아 근데 사실 네. 저기 올랐을 때도 엄청난 상승이라고 생각. 이것도 엄청난 상승이라고 했죠. 지금 저 뒤에 상승 보니까 저거 그냥 살짝 그냥 한번 흔들어준 것밖에 안 되네. 근데 이때도 다 죽는 소리 했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지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진짜.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자 이게 이젠 채굴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GPU가 엔비디아의 GPU가 어마어마하게 중고 시장에 풀립니다. 그러면은 신제품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안 팔려요. 얼마나 안 팔렸는지 보여드릴게요. 예. 아, 저 때구나. 이때 보시면요 매출액 예. 성장률이 -24, -30, -17, -5. 1년간 이거 고생을 해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엔비디아가 안 엮이려고 그거 연산 기능 막아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풀고 왜냐면 이것 때문에 한번 뒤였었거든요. 이 고생을 한 거, 이 고생.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팔린데 가상자산이 그만큼 역할을 했던 거고 채굴 수요가 예. 그게 이게 죽으면은 다 중고로 나오는데 지금도 2.0으로 바뀌면 다 중고로 나오지 않겠어요? 아 근데 엔비디아가 사실 비트코인 채굴 못하나 이제 저 채굴 때문에 예. 엄청난 큰 악재. 가 저 차트로 보여주네요. 그냥 그 과거에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연관 없을 거라고 생각. 과거에 지금 매출액 성장률에서 딱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땠어요? 2018년에 이게 이제 환산 주가입니다. 예. 이거 얘네 그 주식 분할했잖아요. 예. 72달러에서 33달러까지 빠지는 거죠. 한 50% 이상 빠져요. 그렇죠. 50%가 넘잖아요. 예. 이렇게 빠지는데 문제는 자 이거 여기서 이 두드려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만 이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하락이 요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예, 지나면은 다 추억인데 그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지나면 다 추억이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공포를 살아라는 게 맞는 거죠. 지금도 예.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냐 한 38% 정도 빠졌어요. 만약에 그때 사례라면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아직 2.0이 됐을 때 한 번 더 타격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얘네가 그 뭐 그리고 있는 미래 옴니버스부터 해서 그다음에 HPC 쪽에서 얘네만의 경쟁력을 보면 결국 다시 일어서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좀 고생을 할 수 있는 이슈가 있으니까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나중에 엄청 올라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볍게 중국 소식 몇 가지만 전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요 또 쿤산이라는 데가 되게 중요한 도시가 있대요. 여기가 봉쇄 중인데 19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왜 문제냐면요. 일단은 애플에게 되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 퀀타라는 업체가 요 쿤산에 공장이 있는데 얘네가요 M1 프로를 탑재한 맥북 프로 14, 16형을 전담을 합니다. 전담. 맥북 프로는 얘네가 다 만들어요. 퀀타가. 저희 유영 의원님 이거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공장이 여러 군데서 나눠서 만드는데 예. 맥북은 무조건 퀀타가 만드는데 이게 지금 멈춰 있다는 거죠. 공장이. 근데 이게 맥북은요 또 없어서 못 파는 거래요. 지금. 네. 그래서 차라리 아이폰 SE는 재고가 좀 있대요. 그래서 좀 안 팔려서 뭐지 이건데 맞아, 맞아요. 네. 맥북은 다 줄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또 페가트론이라는 데도 아이폰 만드는 회사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쿤산이 지금 애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중국의 봉쇄가 어쨌든 정말 우리 그 빅테크들한테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자. 전기차 기업의 샤오펑 CEO가요. 네. 허샤오펑이에요, 허샤오펑. 그래서 이 사람도 좀 이름이 그래. 그래서 샤오펑 CEO 이름이 뭐야? 허샤오펑. 아니 한숨 쉬지 말고 샤오펑의 CEO 이름이 뭐야?
샤오펑 이거 조작 아니죠? 나도 보면서 웃겨가지고 샤오펑의 CEO 이름이 허샤오펑 확실합니까? 아닌가? 근데 기사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내가 황민규 기자한테 당한 건가? 네. 내가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게요 상하이의 그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5월이 되면요 중국의 차 생산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그냥 부품이 다 엮여 있으니까 네. 다른데 공장들이 있긴 있겠지. 근데요, 네. 그죠? 그렇지만 서플라이 체인이 가동을 못할 경우에 중국의 모든 자동차가 올 수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좀 풀려야 될 텐데 그리고 네. 제가 이거는 너무 막판에 해가지고 네. 번역을 못해서 우리 박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테슬라가 어쨌든 3월 28일부터 멈춰 있잖아요. 예. 상하이 공장이 제일 커. 1분기에 한 30만 대를 팔았는데 19만 대가 상하이 공장에서 나간 거예요.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루에 2,100대를 만드는데 3월 28일부터 멈춰 있어. 지금 한 4만 대가 지금 생산이 한 3주 됐네요. 그러니까 4만 대 정도가 지금 로스다. 생산을 못했다. 이거 미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도 뭐 네. 트위터 이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1분기 실적 잘 나오겠지. 2분기가 이제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것도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몇 분 네. 전에 네. 테슬라가 4월 18일쯤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할 거다. 아, 근데 이게 그냥 기사니까 기사로 봐야 돼. 왜냐면 네. 이 two people familiar with the metal set 이게 뭐예요? 그냥 정통한 관계자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잘 안, 예. 그냥 그 문제 좀 익숙한 사람 익숙한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예. 테슬라랑 상하이 정부는 뭐 응답 이거 대해서 뭐 답변을 하지 코멘트 않았어요.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오피셜은 아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뉴스가 있긴 있었는데 루머.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으면 다행이고 근데 저는 분명히 생산 재개되면서 뭐 한번 좀 상승 그런 영향은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뭐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거. 그렇죠. 네, 오늘 4월 15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 나오고 이제 안 오르면은 4월 18일 재개 안 하면 또 한번 재미없을 수 있는데 4만 대나 로스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만들면 팔리는 회사인데 좀 아쉽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 이것도 오후에 발표가 된 건데요. 중국의 지준율을 0.25%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300억 위안,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풀었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 뭐 중소은행, 도시상업은행은 뭐 추가로 0.25에서 0.5, 그래서 보면 가중평균 지준율이 8.1로 떨어져서 중국이 안 좋은 상황에서 돈을 풀었다 이런 뉴스까지 좀 있었고요. 네. 이것도 저희 석환이 형이 매주 정리를 해주는 건데 다음 주 일정 보면요. 네. 월요일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월요일에는 중국의 GDP 성장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경제 지표 나오고요. 뭐 실적 발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슈왑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넷플릭스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테슬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네, 뭐 예. 유나이티드 항공도 있고 램리서치 이런 것도 있고요. 네, ASML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난리 나겠네요. 네, 그리고 시장이. 목요일 날 이제 제롬 파월이랑 크리스틴 라가르드 의장 뭐 발언 같은 거 들을 수 있어서 예. 뭐 테슬라 실적 당연히 잘 나올 텐데 이제 2분기 코멘트가 조금 좀 아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예. 참고하셔서 예. 뭐 오늘 휴장이니까 휴장인데 오늘 저희 예비 지점장님께서 예, 아, 또 너무 자료를 네. 정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알차게 준비하셨어요. 예. 네. 감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는 딱 아 이거 몇 분짜리야 이제 아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개그 소재도 없어갖고 그냥 이름으로 좀 무리하게 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예, 오늘 뭐 반도체부터 해서 예, 재밌는 저희 또 마지막 시간을 또 꾸며주셨습니다. 예, 오늘 뭐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네. 아까 종도 치고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장이 쳐가지고 네. 예, 좀 아쉽네요. 그게. 놀자 우리도 재밌는데. 네, 우리도 놀자 그냥 끝나고 또 놉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5,350명 정도 예, 저희 또 저희 동접자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요즘에 이제 거리두기가 좀 풀리고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어디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저희 글로벌 라이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 꾸며주신 미래에셋증권 장혜성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